3대 1까지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비상입니다. 네. 비상. 이길 수 있어. 자, 탑 세븐에서는 진욱입니다.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그렇다면 저희는 김용필 나옵니다. 가자! 한국기사단은 김용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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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다운데. 김용필! 김용필! 얼음과 불의 대결입니다. 누가 더 셀지 선곡 확인합니다. 선곡! 선곡! 지난번부터 연달아 치니까 앉아있으면서 네. 화나 계속 이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다. 아, 눌러야 돼요. 세월이 가면 이런 것도 또한 받아들이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까요? 그래서 준비한 노래는 세월이 가면. 세월이 가면. 야, 이 가을 감성에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야, 이 가을. 우리도 가을 감성으로 갑니까? 욱! 저는요, 오늘 우리 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탑세븐 팬분들 별로. 내 마음속에 별로. 김치 없어요? 김치? 김치 없어. 속이 울렁거려. 그래서 장윤정 선배님의 별 준비했습니다. 진욱 씨 먼저 시작합니다. 잘 부르는 게 들린다. 당신은 내게 그런 사람이에요. 늘 가슴에 품고 살아요. 오우, 이쁘다. 당신에게서 나는 어떤 사람일까 가끔은 생각을 해줄까. 별처럼 반짝이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바람처럼 스쳐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만날 수는 없는 내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는 와, 너무 잘해. 목소리가 되게 미성이다. 정말. 네. 그리워 지새우던 우리의 시간도 지나갔죠. 꿈처럼 다시 볼 수는 없나요. 구름처럼 흘러만 가나요.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떠나지 마라. 다시 만날 수는 없는 내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사랑아 내 사랑아 나를 잊지 말아줘.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랑아. 내 맘속에 별이 되어 언제라도 그렇게 영원히 빛나고 있어줘. 사랑아 나의 사랑아.
진욱 씨 점수 확인합니다. 자, 몇 점일까요? 진욱의 점수는 진욱은 98점. 98점. 진욱 98점입니다. 진욱이 98점 넘어야 됩니다. 진욱이 98점이거든요. 음악 주세요. 가자. 점수는 나이다. 그대 나를 위해 웃음을 보여도 허탈한 표정 감출 순 없어 힘없이 뒤돌아서는 그대의 모습을 흐린 눈으로 바라만 보네 나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사랑이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서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가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이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가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이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사랑이 있었음이 잊지 말고 기억해 줘요 김용필 점수 확인합니다. 진욱이 98. 자 마지막 김용필의 점수는 김용필 99 잡았습니다. 김용필이 이겼습니다. 진욱을 내봤습니다. 잡았어.